제가 어제 먹은 케이크인데요. 너무 예쁘고 맛있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I ate cake yesterday and it was so pretty and so delicious, I took a photo. 제가 방금 말한 문장에 오늘의 표현이 숨어 있었는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럼 오늘의 표현 확인해 볼게요. Eat. Eat. 오늘 배울 동사 EAT는 음식 혹은 밥을 먹다 식사하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발음해 볼까요? Eat, eat 앞에 이 발음이 정말 길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리킬 때 쓰는 IT, it와는 발음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it와 오늘 배울 단어 eat의 발음 차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어 동사는 시제,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어요. 또 나, 너, 우리 그, 그녀, 그들. 이렇게 주어에 따라서도 모양이 바뀝니다. 그러면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오늘 배울 동사 it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3인칭 단수죠. he or she. 그 혹은 그녀가 문장에 주어로 올 때는 뒤에 s가 붙어요. 그래서 it가 eats가 됩니다. 뒤에 s 발음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eats. 같이 발음해 볼게요. eats. eats. 네, 좋아요. 그러면 he eats. she eats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뒤에 음식이 오면 돼요. he eats bread. 그는 빵을 먹는다. 그러면 뒤에 음식이 붙어서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현재 분사 아니면 혹은 진행형이죠. 뒤에 ing, ing이 붙어요. eating 함께 발음해 볼게요. eating. eating. 네, 좋아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eating이 아니라 t가 조금 더 부드럽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eating이 아니라 eating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형 먹는 중이다. 먹고 있다가 되는 거죠. I am eating cereal. 나는 지금 시리얼을 먹고 있는 중. 먹는 중이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ate. 과거형이죠? 발음이 많이 바뀌어요. ate. 같이 발음해 볼게요. 8 t e t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먹었다. 과거형을 표현할 때 쓰는 ate가 돼요. He ate at the restaurant. 그는 식당을 가서 먹었다. 어제 먹었을 수도 있고 저번 주에 먹었을 수도 있죠. 그럼 과거형을 표현할 때는 ate가 돼요. Today's point입니다. eat, eats, eating, ate. 먹다, 식사하다라는 뜻의 동사 eat네요. 자, 한명 그 혹은 그녀가 3인칭 단수러울 때는 e a t s 현재 진행일 때는 eating, 과거일 때는 ate예요. 나는 케이크를 먹는다. I blank cake.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네, 맞습니다. I eat cake. I eat cake. 나는 케이크를 먹는다를 표현할 때는 아까 eat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한번 같이 발음해 볼게요. I eat cake.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나는 초콜릿을 먹고 있다. 지금 먹는 중인 거죠. 그러면 블랭크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I am blank chocolate.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네, 정답입니다. I am eating chocolate. ING 형태로 지금 현재 분사가 나타나면서 eating 이란 단어가 들어가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am eating chocolate. I am eating chocolate.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그녀는 샌드위치를 먹는다. 그녀, 이제 3인칭 단수죠. 그러면 she blank, sandwiches.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3인칭 단수는 에 뒤에 S가 붙으면서 eats죠. She eats sandwiches. 같이 발음해 볼게요. She eats sandwiches. She eats sandwiches. 마지막 문제 갈게요. 그는 사과를 먹었다. 과거형이죠. 아까 먹은 거예요. 그러면 he blank the apple. 이 blank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네, 맞습니다. He ate the apple입니다. 같이 해 볼게요. He ate the apple. He ate the apple. 오늘 퀴즈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요. 오늘 다 배웠던 단어 이 t 를 한번 여러분께서 일기를 한번 써 보는 건 어떨까요? I eat cake. 나는 케이크를 먹는다. My mom eats sandwiches. 엄마는 샌드위치를 먹는다. And my dad ate the apple. 아빠는 사과를 먹었다. I eat cake. My mom eats sandwiches. And my dad ate the apple. I eat cake. My mom Eats sandwiches. And my dad ate the apple.